간단한 자기소개 네.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저는 황성현이고요. 18살 그리고 이번에 8월 달에 네, 엔드론 고등학교로 전화 오게 됐습니다. 지금 엔드론 고등학교 몇 학년에 지금 재학 중이세요? 지금 엔드론 고등학교 11학년 네, B반에서 네, 재학 중이고 있어요. 그 기존에 그러면 다른 학교 다니시다가 네. 이쪽으로 오신 케이스인데 네네네. 어떤 계기로 엔드론 대학교를 선택하셨어요? 저희 학교랑 엔드론 학교랑 이렇게 엔드론 학교에서 다른 학교들이랑 많이 이렇게 그 연맹을 맺고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학교도 1년에 한 번씩 11학년, 12학년을 데리고 이쪽 엔드론으로 오는데 그때 왔던 친구가 엔드론 학교에 대해서 소개시켜줬고 되게 긍정적, 되게 좋은 쪽으로 소개시켜줘서 네 저도 자세히 알아보고 네 오게 됐습니다. 알아보시고 나서 네.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여기로 이제 최종 결정하셨어요? 일단 엔드론 학교 자체는 일단 기숙사를 갖고 있다는 점도 좋았고 그리고 약간 비즈니스나 호텔 쪽으로 전문적인 학교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. 그리고 저가 꿈이 약간 호텔 쪽에서 일하는 게 꿈이어서 저는 바로 네, 좋은 관심 갖게 되고 바로 옮기게 되었습니다. 혹시 그 저번에 다니셨던 학교랑 네. 지금 이제 다니신 학교랑 비교했을 때 네. 엔드론 대학교의 그 고등학교 과정이 네. 어떤지 편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일단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고등학교고 대학교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셔서 교육 과정을 그냥 제 고등학교 선생님 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엔드론은 그 대학교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이 고등학교까지 오셔서 직접 또 그렇게 대학교 학생 가르치듯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, 그런 점이 되게 네, 좋았습니다. 엔드론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신 이후에 어떻게 이제 또 커리어를 또 생각하고 계세요? 저는 엔드론에서 11학년, 12학년 공부하고 비즈니스 쪽을 좀 배워둔 다음에 대학교는 이제 싱가포르나 중국 쪽으로 네, 저 다른 또 국제 네, 약간 비즈니스 쪽으로 다시 배우러 가고 싶어요. 중국이나 싱가포르 쪽에서 더 네. 이제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네. 엔드론에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기초를 네. 미리 다지고 싶다고 하시잖아요. 네네네네. 어떻게 하면 그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보신 거예요? 일단 다른 학교도 있겠지만 엔드론에도 ABM이라는 그 비즈니스 배우는 과목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비즈니스 과목을 저도 지금 듣고 있고 그러면서 그거를 네, 열심히 하면서 네, 준비하고 있어요. 일단 그 ABM 과목 안에 그 어떻게 비즈니스 어떻게 그 얼만큼 돈이 있고 그걸 어떻게 운영해갖고 얼만큼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네 그런 교육도 배우고 있고요.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 하는지 스피치 쪽 그런 것도 배우고 있고요. 네 그래서 되게 여러 방향으로 비즈니스 쪽을 네,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이제 주변에 보면 네. 엔드론의 그 고등학교 과정을 네.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. 그분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? 일단 저는 일단 비록 지금 3개월만 엔드론 고등학교에서 공부했지만 그 3개월 동안 저는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쪽만 느끼고 있거든요. 그래 좀 힘든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거는 공부에 관한 거고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가 다른 거니까. 근데 학교 자체는 고등학교 엔드론이 되게 저는 되게 좋다고 네,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엔드론의 그 고등학교 과정은 학비가 어느 정도 되고 혹시 장학금 제도가 또 따로 있나요? 네, 고등학교도 장학금 제도가 따로 있긴 있는데 저는 하지는 못했거든요. 그런데 1년 학비가 500만 원 정도 그래서 대학교 학생 학비의 딱 반 정도가 네, 고등학생 학비예요. 거의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로 네, 알고 있어요. 여기 점수가 1점, 2점, 3점, 4점 좀 이런 식인데 2점 정도 그러니까 거의 평균 85 정도 돼야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아까 엔드론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밟으면서 힘든 네. 부분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네. 어떤 부분이 좀 힘드세요? 일단 저가 전에 학교 전에 다니던 학교랑 비교해 보면은 솔직히 그 약간 프로젝트나 과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스피치 앞에서 발표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시간이 조금 벅찰 때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하면은
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혹시 엔드런 대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밟으실 때 네. 영어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? 아, 엔드런 대학교의 고등학교 전학 올 때 저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2년 비록 필리핀에서 살았지만 그리고 그 시험에서 저도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아서 못 받았지만 그래도 학교 측에서 한 달 영어 복준 수업을 듣고 그러고 나면 학교 입학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네, 한 달 동안 근데 그 영어 한 달 복준 수업이 되게 체계적이에요. 그러니까 쓰기, 읽기, 커뮤니케이션, 막 리서치 이렇게 막 분류가 아침 거의 8시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되게 네 체계적이라 저도 한 달 했는데 되게 실력이 많이 느는 걸 스스로 느낄 정도로 네 되게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엔드런 대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네. 그 총 재학 인원이 몇 명이고 또 한 반에 몇 명씩 이렇게 지금 11학년, 12학년이 있는데 11학년에 A반, B반, 12학년에도 A반, B반이 있거든요. 근데 거의 한 반에 22명에서 5명 정도 그러니까 총 시니어 다 합쳐서 100명 정도가 돼요. 11학년, 12학년 다 합쳐서. 네. 지금 혼자 자취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네.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. 네네네. 그 어떻게 좀 생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저 지금 콘도에서 방 하나를 빌려갖고 거기서 매달 돈을 내면서 살고 있거든요. 부모님, 그러니까 보호자 없이 내 혼자 고등학생인데 살고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랑은 그래도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그래도 인터넷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매일 연락드리고요. 그리고 혼자 사는데 솔직히 어려움은 많지만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가 네 아니면 보안상이라든가 그렇지만 근데 저도 처음에 엔더런 학교 왔을 때는 아무도 모르고 혼자 왔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는 기숙사에서 살았고 그 2개월 동안 학교 적응하고 혼자 사는 거 적응하고 그러고 나서 저도 몇 주 전에 콘도로 다시 옮긴 거거든요. 이제 혼자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. 진짜 장점이야. 딴 데가 네. 못 가지고 있는. 아, 엔드런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면은 대학교 엔드런 대학교로 자동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. 다른 시험 없이 인터뷰만 보면은 그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. 만약 엔드런 대학교를 다닐 거면은 네 왜냐하면. 그냥 엔드런 대학교 처음부터 지원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또 다시 보셔야 되고 인터뷰 다시 보셔야 되고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면은 바로 엔드런 측에서 네